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낱말하기는 별식. 잠언 18장 8절, 잠언 26장 22절 말씀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구절은 잠언 18장 8절과 잠언 26장 2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두 군데 나오는 것은 앞에 구절은 솔로몬이 직접 편집한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인데, 주석가는 이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해악이므로 경고적으로 반복해서 채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의 말 하는 자, 이 말은 고자질쟁이, 험담자,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는 뜻으로 원어의 의미를 보면 조각조각 내서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 대해서 말을 할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내서, 즉 단편적으로 잘라내어 퍼뜨림으로 중상, 고자질, 험담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대부분 말을 잘라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크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을 조각조각내어서 파편적으로 터뜨림으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으로 자세히 이야기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쁘게 보고 나쁘게 판단하는 악성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좋게, 선하게 해석하려는 사람은 아마도 군자나 성인급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때 대부분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맞장구칩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했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간질하는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간질을 듣는 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간질을 듣고 싶어 하는 자는 결론만 이야기해, 골자만 이야기해, 사설은 필요 없어 하고 말을 자릅니다. 이러한 이간질은 정치나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해악인데 상대방을 음해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의 악행이기도 합니다. 이간질하는 자나 이간질을 듣는 자에게 이간질은 마치 별식과 같아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마치 집에서 늘 밥을 먹다가 오래간만에 식당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매우 특이하고 별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건강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외식도 집밥보다 자극적이고 양념이 많이 들어서 색다른 맛이 있네 하고 좋아합니다. 남을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별식과 같아서 매우 자극적이고 평범하고 지루한 삶 속의 특별한 별미와 같습니다. 별식은 무엇일까요? 상처, 타격,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곪아서 타는 듯이 아픈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왜 별식이라고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번역했을까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도 별식과 같은 의미의 맛있는 음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ounds, 상처, 부상이라고 번역했고, NIV에서는 choice, morsels라고 번역했는데 굳이 해석하면 선택한 조각들이라는 뜻입니다. 별식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비유적인 묘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속에 담은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여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고소하게 여기는 새디즘적인 쾌락을 의미하여 별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서로 믿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롤링하는 행위는 친구의 마음에 큰 상처와 타격을 주는 일이지만, 이간질하는 자에게는 마치 새로운 음식을 먹는 별식과 같이 짜릿하고 얼큰하고 톡 쏘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별식은 악을 즐기는 악인의 악취미나 괴이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아왕 이세벨이 가장 좋아하는 여신 아스다롯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며, 검은 옷을 입고 입에는 칼을 물고 있고 피를 흘리며 오른손에는 독사를 쥐었고 뱀 위에 올라탄 모습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겼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쾌락을 즐기는 악마적 행위가 남의 말을 하는 자의 별미인 것입니다. 별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별미의 정체는 독소입니다. 이 별식은 창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별식은 말하기 좋은 험담이지만 이것의 정체는 곪아서 타는 듯한 고통입니다. 남의 말을 옮기고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말은 결국 그의 뱃속에 깊이 들어가 창자와 내장을 썩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나쁘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건드려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여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도덕적 우위나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의 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부분적인 실수를 책잡아 고발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려는 별식의 정체는 자신의 창자와 오장육부를 골마터져서 썩게 만드는 독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별미 속에 독약이 들어있다면 그 별미를 먹겠습니까? 만일 별미 속에 독약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그 별미를 즐기면서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 속에 자신의 창자를 썩게 만드는 독약이 들어있다면 과연 그가 남을 비방하는 말을 별미로 즐길 수 있을까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말 중에 진실은 뒤로 감추고 조각난 실수나 약점들을 사람들에게 말로 굴려내는 자의 해악을 잠언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별식처럼 취급하는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 혹은 이단이나 사이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전반적인 구원의 맥락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만 쏙 뽑아서 강조함으로 어리석은 교인이나 추종자들을 미혹하고 헌금이나 헌신을 뽑아내어 착복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 중에 기복적인 구절,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고 이삭이 거부가 되었고 모세가 난세의 영웅이 되었다거나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에게 드려서 부귀영화를 누렸다거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별식처럼 취급하는 악행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이입하여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거짓 정보를 퍼뜨려 미련한 영혼들에게 별식처럼 던져줘서 지옥문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별식처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는 결국은 더 큰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별식론은 남의 말을 별식처럼 험담하고 남의 약점을 술안주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절거리는 악취미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창자가 썩어서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한다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별식처럼 특별하게 조작해서 뭇 영혼들을 꼬시고 자신의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